네, 수급에서 한번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다소 아쉽지만 약세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그래도 통했던 건 업황 바닥 기대감 그리고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외국인의 수급에도 이가 관통되었는지 한번 10월에 대해서 10월 4일부터 23일에 거래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과 순매도 상위 종목을 집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다름 아닌 SK하이닉스가 1위더라고요. 사실상 올 초 외국인이 가장 강하게 러브콜을 보냈던 건 삼성전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HBM, 이 반도체 AI 수요 기대에 이 자리를 먼저 선점한 SK하이닉스로 그 러브콜을 다시금 보내고 있고요. 그 반면에 삼성전자는 순매도 상위 종목으로 포지션이 바뀌며 4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외에 또 어떤 기업을 가장 많이 사들었냐 보니까요. 다름 아닌 또 금양이더라고요. 2차 전지에 대해서 대형주 위주로는 매도를 보였지만 금양은 강하게 매수를 했고요. 또 완성체 기업 중에는 기아를 담아냈습니다. 그 밖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전기를 가장 많이 사들인 가운데 매도 종목도 체크를 해보면 아까 금양은 담아냈지만 대형주 2차 전지는 매도를 보였다라고 했는데 그 종목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LG화학이 포진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어제도 한번 연동성을 보였는지 어제의 수급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는 다소 달랐습니다. SK하이닉스가 1위, 5위권에서 벗어났고요. 그 자리를 에코프로가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를 담아냈고 오늘도 실적을 대기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와 함께 LS일렉트릭,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말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을 담아냈는데요. 네, 그랬던 외국인 오늘 오전 9시 52분 기준으로 집계를 해보니까요.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특히나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강하게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기업 안에서도 셀트리온을 비롯한 바이오주가 그래도 시장 대비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 어제 이미 이 관련된 이슈는 다뤘습니다. 오늘 오전에 외국인의 수급에서는 반응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럼 기관은 어떤 수급의 힌트를 또 찾을 수 있는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체크를 해보니까요. 명확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대형주로 담아낸 기관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2차 전지로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반도체로는 한미 반도체도 함께 담아냈네요. 그랬던 기관이 오늘 오전 9시 52분 기준으로 보니까요. 명확하게 반도체로 방향성을 잡은 듯 합니다. 삼성전자 대기업을 비롯해서요. 솔루엠,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6위권 밖으로도 HPSP라던가 두산, 테스나, STI 등 이 반도체 소부장단에 크게 관심을 보이며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네이버, 그리고 오늘도 다올투자증권에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가 있었죠. JYP 엔터까지 사들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어제 어떤 종목을 많이 사들였을까요? 좀 놀라웠습니다. 다름 아닌 이 미수금 쇼크로 어제 급락세를 보였던 키움증권입니다. 사실상 요즘 이렇게 큰 하락세에 베팅을 하는 움직임도 확인이 되곤 하는데 어제도 이와 비슷한 움직임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 밖에도 셀트리온 그리고 현대건설 1조 원이 넘는 수주 소식을 전해던 호재에 좀 반응을 한 것 같고 그 밖에도 두 반도체 대기업도 담아낸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고수님들의 수급 힌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가장 많이 지금 사고 있는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도 많이 산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이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뉴스가 나왔을 때는 사실 주가 영향이 어제는 오히려 하락해서 이거 뭔가 싶었는데 오늘은 또 상승을 하니까 3사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분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수급 특징에서 이거 셀트리온 잘 사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 김종효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뭐 셀트리온에 대한 기본적인 투자 의견부터 뭐 살펴보면 뭐 저는 어제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괜찮아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이슈가 많이 남아있다. 특히 이제 매수 가격 위로 올라갔을 때 매수 청구권이 얼마나 행사될 것인가. 특히 의결권 행사를 포기했던 국민연금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15만 원권 아래에서는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추가적인 반등을 해서 그 매수 청구가 위로 올라갔을 때는 사람들의 생각이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합병되는 나머지 두 기업보다는 셀트리온에 조금 집중해 보면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뭐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 보이나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등락을 뭐 거듭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매수 청구권이 1조가 넘어도 뭐 소화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의 범위가 있겠죠. 그 범위를 벗어나면 과연 그걸 다 소화할 수 있을지 또 지금 시장의 상황, 자금 시장 상황은 그렇게 녹록할지 여부도 아직은 우리가 속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합병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저는 뭐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 지금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체크해 봤고요. 외국인 수급에서 보니까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사고 있다. 뭐 2차 전지 얘기는 좀 전에 했으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런 맥락에서 앞선 이야기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수급의 특징을 저는 그냥 선물매도 외국인이 많이 하는 것도 이게 특징 중에 특징이 아닌가 싶은데 해보고서 요거 지금 5,800억 넘게 외국인이 팔고 있거든요. 네. 이 영향도 좀 시장에 받고 있는 거죠. 일단 오늘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1,000억대 전에 1,000개혁대 수준에서 어찌 보면 이제 매도를 하다가 지금 보시면은 계약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 뭐 선물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들에 의한 선물 플레이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흔들린다. 이것도 어찌 보면은 뭐 한 9월부터 이어졌던 하나의 전통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특히 오늘 제가 수급적으로 조금 특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70만 원 공방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찌 보면 선물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황에서 개인들은 지금 사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선물적인 특징도 오늘의 특징이겠지만 오늘은 종가까지 에코프로가 과연 70만 원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비로 이제 어떻게 보면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조금 수급적인 특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급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네. 되는 것은 최근에 하락 구간에서 외국인 선물 뿐만 아니라 미결작정이 한 2만 계약 이상 급증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늘어난 하락 배팅이 전혀 줄지가 않았다는 얘기죠. 하락 강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장 초반에 급하게 끌어내렸을 경우에는 장 후반에 미결작정도 감소하고 외국인 포지션도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종가까지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하락 일변도의 어떤 그런 모습과 미결작정의 급증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라면은 그러면 우리가 저점을 속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들어왔던 그 강력한 2만 계약 이상의 미결작정의 급증이 어떤 소화 과정을 거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단기적인 저점을 확인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300 깨지면 어떡하죠? 2,300 깨지면 어떡해요? 사요? 네, 지금 살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야 뭐. 아니 2,300 깨지면은 사겠다라는 투자자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2,300을 깨지기를 기대하는 그러나 또 깨지면은 무서워서 못 사겠죠. 보통 그렇게 이제 가격을 정해놓고 지수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다 가격대를 정해놓으시고 현금을 좀 나눠서 이제 좀 계획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2,300이 지금 지수 포인트로 한다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깨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2,200은 쉽게 깨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0.7배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까지 깬다면 뭐. 단기적인 투심은 굉장히 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그쵸. 바닥을 좀 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하락 종목 수가 전반적으로 1,500개, 1,700개가 넘어가는 날들이 유지가 되는 것들 네. 그리고 신용의 반대 매매가 연속적으로 대규모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한 두세 개는 벌써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 2, 3거래일 정도에 좀 강력한 지금과 매크로 상황이 똑같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 2, 3거래일 정도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이 바닥에 대한 한번 그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저희 생각입니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저희가 PBR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한 가지 포인트로 좀 짚어보실 분들은 짚어보실 포인트는 이제 외국인 기준에서 매수가 들어오냐 이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조금 코스피 지수단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2,200을 라운드 피규어를 어떻게 뭐 극복할 거냐 지지할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월간 단위로 조금 장기 시계를 보시면은 100월선과 120월선 그리고는 200월선이 어디 있는지를 조금 체크를 해보시고 과거 지지가 어디서 나왔느냐를 체크를 해보시면은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100월선이나 120월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바닥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포인트가 지금 어찌 보면은 2,300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지금 120월선 같은 2,300에 놓여 있는데 만약에 이게 뚫린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바닥을 그때 우리 코로나 때 바닥을 2020년 3월 바닥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같은 경우 보시면은 요 빨간 선이 지금 200월선이고요. 이때가 네. 어찌 보면은 지수가 다 돌렸다 그리고는 이 부분을 기준으로 우리가 찐 바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의 바닥이라고 부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네. 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2100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2200이 안 깨질 거다, 2100이 안 깨질 거다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런 좀 외국인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히 뭐 PBR 관점이 됐든 뭐 내년 메모리 시황이 됐든 매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코스피 대형주에 대해 매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합리적이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시스템 리스크가 더 번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빨을 꽉 깨물고 이제 2100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올 초에 상저하고 얘기하면서 코스피 3000 바라보면서 연말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다시금 이렇게 지수가 고꾸라질 거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찾기 위해서 이 가뭄 같은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고수,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저는 수급적으로는 화장품 OEM, ODM 업체들을 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오, 네. 네, 최근에 이제 기관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좋은 상황이고 제가 이 시간에도 좀 여러 번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기관의 이 매수 기조가 상당히 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뭐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뭐 코스맥스 이런 종목군들인데 일단은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 오늘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와중에서도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저께도 코스메카 코리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실적 자체가 워낙 좋은 상황이고 네. 이게 제가 앞서서 이제 실적 부분 말씀드릴 때 지금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제 향후 실적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네. 이쪽 OEM, ODM 업체들이 지금 이제 신규 브랜드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해서 앞으로의 전망들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전방위적으로 증권가에서 지금 이런 목표가 상향 리포트라든지 최대 실적을 외치는 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시장에서 좀 강력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이 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한다면 외국인의 수급은 프로그램 매수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좀 연관돼서 보시면 충분히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효 교수님은요? 네, 저는 뭐 기아입니다. 기아.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LG전자였는데 그 종목도 뭐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시장보다는 좀 강하게 버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기아도 마찬가지죠. 뭐 매일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기관 외국인 모두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쨌든 시장보다는 잘 버티고 있는 양상인데 뭐 이번 주에 실적 발표와 만나면서 과연 이 수급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산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실적과 나오는 다양한 코멘트들을 듣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발현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수급적으로는 최근 굉장히 견조하고 뭐 주가도 상대적으로는 뭐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뭐 기아 오늘 좀 주목해볼 만한 수급 관련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이버 고수. 저 같은 경우는 LNF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LNF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공시가 나온 이후부터는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홀딩스의 어찌 보면 2차 전지 대장주들의 흐름과 조금은 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이게 말 그대로 2차 전지 수급 전체를 놓고 보셨을 때 이게 뭐 하락 일변도 매도 일변도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본인 혼자 튀어 오르고 있다라는 거, 말 그대로 디커플링 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시장에서 또 다른 뭐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LNF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2차 전지가 빠지면서 이 밀리는 부분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는 다른 종목들과의 차별성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는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급 특징주 탑픽 종목 꼽아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혁 고수는 기아를 선택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하창원 고수는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처럼 화장품 관련한 OEM, ODM 업체 주목해보자. 그리고 테이버 고수는 LNF를 선택했습니다. 자, 오늘 장타5 함께하고 있습니다. 2위 주제 확인해볼까요?